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17일 딸비 알람이 하원의장과 면담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갑작스러운 수입관세 인상과 관급 공사 분쟁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이에 알람이 의장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브라임 부더발라 국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튀니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수도 튀니스의 대통령궁에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회에서 국민회의 의장과 면담하는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일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강제실종법제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됐으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